안녕하세요, 돌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단순 생활의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색상은 다크블랙이고요. 화이트 컬러도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TWS 기능, 터치 컨트롤, 블루투스 5를 지원하고, 10m의 끊김없는 연결, 0.5mm의 얇은 그릴, 제로 버튼, 항공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TWS 보다 스테레오 HQQ 음질, 터치 컨트롤, 옥스인 단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뒷면에 다른 색상도 나와 있죠. 제조국은 중국이고요. 간단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8월에 제조된 제품이네요. 개봉을 하면 먼저 한글 사용 설명서. 본체가 들어있고요. 마이크로 5핀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전체가 다 아주 차가운 알루미늄 소재고요. 바닥은 넓게 미끄럼 방지 실리콘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5V 500mAh 전원을 사용하고요. 뒤쪽에 옥스인과 마이크로핀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상태 표시 LED가 전멸하고 있죠. 터치 컨트롤인데 터치 부위가 이렇게 상단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로 눌러서 켜졌고요. 전원을 켜는 방법은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면 켜진다고 하는데요. 켜졌죠? 끄는 방법은 가운데 이 전원 부분을 3초 이상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다시 켜려면 쓸면 켜지고요. 다른 기능은 없고 볼륨 증가와 감소만 가능합니다. 켜진 상태에서 올리면 볼륨 업, 내리면 볼륨 다운이라고 하고요.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페어링 상태를 만든 후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면 단순 미니라고 뜹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전멸이 멈추고 하얀 LED가 계속 켜져 있고요. 스피커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디오 코덱은 SBC로 확인이 됩니다. 볼륨 조절을 할 때 최대가 넘으면 이런 경고음을 내고요. 이상으로 단순 생활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의 언박싱부터 간단한 사용 방법까지 보여드렸고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